1번 반송파 진폭과 위상의 위상을 동시에 변화시켜 전송하는 디지털 변조 방식은 그래서 여기 이제 진폭도 바꾸고 위상도 바꾸고 요거를 동시에 하겠다. 이거를 뭐라 그러죠? 펌 또는 APSK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답이겠죠? 정답은 4번이다. PSK는 위상만 바꾸는 거고 FSK는 뭐만 바꾸는 거죠? 주파수만 바꾸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프리퀀시 시프트 킹 요거는 앰플리튜드 요거는 페이즈 요거는 쿼드레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다. 정답 4번. 자, 2번 PN 접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PM 접합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기하는 기호는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다수와 소수 캐리어 여기에 다수와 소수 캐리어가 있죠. 여기는 다수가 전공, 소수가 전자. 여기는 전자, 전공이 있겠죠. 자, 열평형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열평형 상태가 되면은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겠죠. 자. 밀소 착 확산이 일어날 거예요. 자, 확산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여기는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해 돼요? 그래서 여기 응? 여기가 몇 볼트 정도죠? 0.7 볼트 정도의 뭐라 그래 전이 장벽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 부분을 뭐라고도 얘기하냐. 전이 장벽 또는 공핍층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공핍층이라 그래요? 여기는 이제 캐리어가 없잖아. 이온 상태가 된 거지. 그래서 공핍 디플리션 레이어. 포텐셜 배리어라고 얘기하는 영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방향을 걸었다는 거는 이렇게 걸으면은 이렇게 돼서 요 전이 장벽을 무너뜨리죠. 무너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수 캐리어가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돼. 그럼 다수 캐리어가 이동하니까 큰 전류가 흐를 수 있겠지.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온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온. 이렇게 되면은 온이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걸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오프지. 자, 오프라는 거는 왜 오프가 되는지 요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면은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 되죠? 그러면 이 전이 장벽이 더 어떻게 될까?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걸어주는 요거와 여기는 무슨 관계다? 바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역방향 바이어스.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거를 순방향 바이어스. 순방향 바이어스는 뭐다? 온. 역방향 바이어스는 뭐다? 오프.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자, 1번. PN 전파 부근에서 전화 캐리어가 고갈되어 공핍. 2번. PM 접합을 사이에 두고 공핍 영역 양쪽 전계 전이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전이장벽이라 그런다. 3번. PN 접합의 N 영역 접합 부근은 전화층이 형성되고, 이게 음입니까? 양이죠?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답은 3번. 4번. PN 접합이 형성되는 순간 접합 근처 N 영역에 있던 자유전자는 접합을 넘어 P 영역으로 확산. 자, P 영역으로 확산. 자, P 영역으로 확산. P 영역으로 확산. 전군과 저결합해서 이렇게 되겠지. 정답은 3번이 답이죠.